겨자, 많아요. 식초, 그리고 고추장, 두루, 아, 양파. 어이구. 자, 지금 제11회 양평 영문산 온라인 산나물 축제를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으신데, 네. 일단 요리 레시피 1탄과 2탄이 나갔어요. 네. 지금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3탄 빨리 공개해라. 이런 네. 분들이 많았어요. 셰프님. 네. 빨리 공개해주세요. 자, 오늘은 두릅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두릅! 보실까요? 네. 아, 두릅! 네. 보시면 지금 네. 초록과 붉은빛이 좀 섞여 있잖아요. 네네. 자연산 두릅의 특성이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거를 잘 데쳐서 네. 오늘은 초무침? 네. 뭘 넣고 할 거냐면 골뱅이를 넣고 오. 새콤달콤하게 오.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야, 그럼 이 레시피는 입만 있는 분들은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렇구나. 다이어트에 적이 되겠는데요, 오늘 레시피? 이 두릅은 그냥 데쳐가지고 네. 초고추장에 탕!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렇게 특별한 또 레시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준비해 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네, 두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손질 먼저 볼까요? 네. 자, 싱싱한 거 봐요. 네, 너무 좋죠. 네. 양평의 자연산 산나물은 네. 보시다시피 엄청 굵기도 굵고, 와, 진짜 네, 크기도 굵네요. 커서. 데칠 때부터 좀 잘 해야지 돼요. 네. 일단 겉에 있는 잎을 좀 닦고요. 네. 그 다음에 줄기와 뿌리 부분 쪽에 달려있던 부분이죠. 네. 그 대롱 쪽에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오. 칼집을 그렇게. 십자를 내거나 네. 조금 작은 거는 일자를 내서 데칠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골고루 잘 데쳐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줄기와 이 대부분이 골고루 익을 거고요. 오, 지금 향이 너무 좋죠? 와, 지금 양평이 이 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네. 산에 있는 그 냄새 그대로가 지금 전해지죠? 네. 지금 셰프님이 네.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을 지금 딱 정리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야, 저만큼 많이 해주시겠구나 해서 아. 지금 아주 그냥 배가 고픕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일단 십자로 다 넣었고요. 네. 여기 그냥 데쳐도 되지만 보통 소금을 한 즘 정도를. 아, 셰프님,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앞에 뿌리 부분에 칼집을 넣었지만 네. 일단 살짝 아~ 대부분을 좀 먼저 넣어서 네. 어느 정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있을 때 10초 네. 15초 네. 있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다 넣어서 데쳐주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데쳐야지 하다가 시간을 넘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어느 맞습니다. 정도 데쳐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대가 좀 두꺼운 거는 1분 이상은 데치셔야 되고요. 1분 이상. 네,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다레순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짧게 15초, 20초 15초, 20초 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데쳐지면서 색깔이 좀 더 선명해지고 있죠? 네네네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붉은빛도 좀 선명해지고 있고 네. 초록빛도 더 선명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데쳐지면 살짝 한번 뒤집어주시고 아무래도 자연에서 재배된 거다 보니까 네. 향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르죠? 네. 혹시 또 궁금하시면 한번 살짝 눌러보고 네, 눌러보고 이렇게 데쳐졌고요. 네. 그러면 옆에 꼭 찬물을 대기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건져서 지금 찬물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네. 찬물에 빨리 식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만큼 계속 물러지기 때문에 아. 찬물에 얼른 냉탕에 들어가서 식혀서 네. 바로 색깔도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맛도 팍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아, 그러네요. 라면으로 보면 찬물에 딱 넣어서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리 레시피에 식재료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죠?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 너무 엄청 엄청 풍성해요. 네, 아까 데친 두릅. 네, 두릅. 이용해가지고 네. 골뱅이랑 무칠 거예요. 아, 되게 맛있겠다. 네, 무치고 네. 이게 초장 직접 만드시는 네. 레시피를 좀 알려드리고요. 네. 초장 만드는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시중 거 이용해서 고춧가루나 이런 아, 거를 좀 넣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맛있는 레시피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앞에 보면 좀 면 색깔이 다른 게 있죠? 네, 얘는 제가 아는 그 소면 색깔이 아닌데요? 네, 소면은 밀가루가 주라면 얘는 옥수수 면 아~ 이래서 저는 그냥 옥면이라고 불러요. 옥면. 옥수수의 아, 옥수수. 그래서 오늘은 두릅에 골뱅이에 네? 옥면 사리를 넣은 그러한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삶아 놓으려고 그래요. 네. 얘는 지금 불려놨잖아요. 우리 소면을 저렇게 불려놓으면 퍼지는데 그쵸. 옥수수는 엄청 질긴 면이에요. 그래서 아. 잘 안 퍼져요. 네네. 그래서 버무려 먹을 때 좋은데 네. 당직 그냥 마른 거를 삶으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부들부들
하게끔 미리 담가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몇 분 정도 담가놓으면 될까요? 얘는 1시간 이상 담아놔야지 이 정도 질감이 나올 거고요. 잠깐만 물에다가 넣어서 질감을 한번 보고 찬물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배우신 분이 또 소금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소금을 투하했습니다. 네, 그럼 넣고 저희는 면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불려진 면을 살짝만 넣어서 살짝만. 네. 불렸다고 하더라도 얘가 당면가처럼 네.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퍼지진 않고요. 생각보다 옥수수 전분이 되게 점성이 네. 많은 면이에요. 끊어지고 지금 보이시죠? 끊어진다. 톡톡? 네. 끊어진다. 그러면 그럼 다 된 건가요? 익은 겁니다. 굉장히 금방이네요. 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 10분 이상 삶아야 돼요. 우리 전 시간에 한번 파스타 9분 삶으면 안 된다고 했죠? 걔보다 오히려 더 다 안 삶아지는. 저는 옥면, 옥수수로 만든 면은 처음 저도 접해보는 거라서 식감이 좀 어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식감이 약간 쫄깃쫄깃, 탱탱, 색깔도 예쁘죠? 네, 색깔이 너무 일단 음식은 네. 색깔이 좀 이뻐야 그렇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아진 국수는 한번 찬물에 헹궈서 참기름으로 불지 않게 우리 파스타 할 때도 파스타 할 때 오일을 넣었던 것처럼. 것처럼 얘는 참기름으로 무칠 거기 때문에 참기름 네. 조금 넣어서 안 그러면 붙어가지고 나중에 정작 먹을 때는 떡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쑥 들어야 되는데 둥 들어지는 느낌 네,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삶아서 지금 네. 찬물에다가 헹궈진 거고요. 네. 자 얘를 넣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참기름만 조금 부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놨다가 좀 이따 필요할 때 갖다가 네. 쓰겠습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은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재료 손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데쳐놓은 두릅이고요. 네. 두릅은 원하시는 양 마음대로 넣으셔도 되고요. 좀 길어서 그래도 반 정도는 잘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릅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맛있죠? 이렇게 우리 잘라놓은 거, 데쳐놓은 거 네. 부분 이렇게 2등분을 해서 먹기 좋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파가 올해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네, 너무 비싸서. 올해 채소값이 많이 비싸서 어머니들 지금 파란 부분도 쓰면 안 되겠냐 하겠지만 이제 지금 진이 생길 때라 끈끈한 네, 그래서 네, 초록 부분을 지금 빼고 앞부분만 네.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눠서 채를 쓰르셔도 되고요. 맛을 위해서 가감히 뒷부분을 빼세요. 아셨죠? 네. 라면 넣을 때 넣어서 드시면 괜찮습니다. 되죠, 뒷부분은, 그죠? 네. 이렇게 툭툭툭 썰어서 네, 이렇게 툭툭 썰어서 어머니도 귀찮으시면 이렇게 어슬 썰어서 하면 안 돼?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그럼요. 되고요. 안 되시면 뭉텅이로 넣어버리세요. 네. 네. 저는 또 모양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채를 썰는 방법으로 네. 하고요. 얘도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 들어갈 양파고요. 양파. 네, 지금 해양파 나올 때요. 엄청 깨끗하고 예쁘죠? 엄청 예쁜데요? 해양파예요. 이거는 장아찌도 담고 혹시 양파 김치 아세요? 양파 김치가 있어요? 네, 양파로 지금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시기예요. 양파가 해양파는 맵지가 않기 때문에 이 양파를 가지고 하면 국물도 풍성해지고 네. 단맛이 살아있어서 양파 김치 여기 뿌리 윗부분 대를 이용해서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대까지. 그럼 그거 넣으면서 옆에다가 이제 두릅 같은 것도 같이 넣으면 그렇죠. 뭔가 되게 특별한 맛이 되겠네요. 특별한 김치가 그렇죠? 되겠죠. 네. 양파는 너무 가늘지 않게 좀 도톰하게 썰어줄 겁니다. 네. 해양파랑 맵지가 않아서 정말요? 한번 제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맵지 않은지? 달큰하실 건데 양파가 네. 왜 달죠? 네, 지금 해양파라서 그렇고 요게 이제 지금 나오면 내년 봄까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좀 매워요. 그때도 매운 양파는 보통 찬물에 또 헹궈 쓰기도 하는데 쓰고. 저희는 오늘 해양파라 이렇게 바로 큼직하게 썰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이 딱 이 맛이 나오는 시기네요. 네. 그죠? 골뱅이 골뱅이네요. 네, 보통 오늘은 기성품 팬에 있는 거고 소스 만들 때 국물도 좀 사용하려고 좀 빼놨고요. 얘는 보시다시피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내 한 입에 맞게끔 이렇게 반 정도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좀 무리고 그쵸. 반 잘라놓으면 씹을 때 불편하지 않게 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트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재료니까. 네, 맞습니다. 국물 자체가 조금 달큰하게 간이 조미가 그쵸. 된 거라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고추장이랑 양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재료는 벌써 네? 완성이 된 거고요. 예?
이게 끝이라고요? 네, 이제. 이거 잠깐만 1탄, 2탄은 그러면 3탄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레시피인데요. 너무 그 정도로 간단해요. 간단하죠. 와. 간단한데 이제 앞에 있는 이 재료들 가지고 맛있는 양념 장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군요. 네. 일단 집에서 어머니들이 담그신 고추장 있으면 전 담근 거 가지고 담근 고추장. 네. 그냥 일반 고추장 마트에서 파는 거 써도 상관은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농도 때문에 아까 아, 네, 골뱅이 네, 그 조미된 맛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한테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되게 쓰기 좋아요. 그래서 요거 레시피대로 정량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국수 농도를 맞춰주면서 여기에 간장. 간장. 네, 간 때문에 넣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식초예요. 식초. 레시피에는 2배 식초 쓰세요 했는데 솔직히 신맛이 좀 팍 올라오면 더 맛있는 맛이 나기 맛있죠, 때문에 맛있죠. 만약에 2배 식초 없어요 그러면 일반 식초 양을 좀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네 2배 식초 레시피대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맛 뭐. 때문에 설탕. 설탕. 네 황설탕 지금 한 큰술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매콤하게. 네 한 큰술 넣고 마늘 좀 넣었습니다. 맞아요 마늘 빠지면 안 돼요. 네. 요리에서 마늘 빠지면 초장에 네 마늘은 약간 감초 같은 느낌. 그죠. 네 국수도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네 약간 되게 좀 되게 묽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이 정도 나왔을 때 너무 자극 이렇게 좀 되면 양념이 많이 묻어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먹을 때 좀 부담스러워서 그쵸. 좀 농도를 좀 묽게 했고요. 어느 정도인지 한 번만 더 이렇게 요 정도 흐르는 네. 정도로 쭈루루 흐를 정도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여기에 이제 약간 매콤한 맛을 가중시킬 네. 겨자예요. 겨자요? 네. 아. 겨자를 넣으면 예 일반 그 초장이랑 다른 그런 매운 맛이 있어서 우리 시중에 튜브 나와 있는 겨자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윤기를 위해서 올리고당. 올리고당이요? 네. 야. 보통 물엿도 있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올리고당 중에도 플락토 올리고당이라서 당도를 몸에서 흡수를 안 하는 그래서 당류 한 잔도 먹을 수 있는 약간 다이어트도 좀 생각하면서 네, 건강도 생각할 수 있는 올리고당을 넣으면 윤기도 나고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살 안 쪄요. 맛있게 드시면 더 안 찌는 거죠. 0칼로리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더 연해졌어요. 네, 연해졌고 간을 봐야 되니까 저도 네. 한번 새콤하니 괜찮습니다. 또 하나 좀 궁금한 게요. 네. 만약에 그냥 이제 우리가 일상 초고추장으로 사서 한다라고 치면 초고추장 넣고 물 좀 써서 넣거든 하면 될까요? 아, 일반 초고추장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점성이 좀 묽어요. 그렇죠. 네. 네, 묽어서 거기다가 약간 식게 먹고 싶으면 식초 좀 더. 아, 식초 좀 넣고. 아니면 간이 좀 싱거울 수 있으면 간장이나 고춧가루 정도만 더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팁을 하나 드린. 팁. 겨자. 겨자. 겨자가 팁이네요. 알고 있는 초장 맛에서 좀 다른 맛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레시피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무려 볼게요. 네. 자, 골뱅이 준비되어 있는 거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 잘라놓은 두릅이죠. 두릅을. 일단 두릅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신선하고 네. 정말 색다른 레시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양파 준비된 거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파 준비된 것까지 넣어서 너무나도 간단한 우와. 간단한 음식이 되겠죠. 거기에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말고 한 반 정도 네. 넣어주시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농도가 묽은 것 같지만 버무려 넣으면 다르죠. 그죠. 네. 냄새 올라오죠. 이 냄새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쵸?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 제 눈에는 겨자의 매운맛이 싹 올라왔어요. 저도요. 매콤한 겨자, 식초. 그리고 고추장, 두릅, 양파, 어이구. 다 나오죠? 네. 마무리로 깨. 깨. 식초가 다른 음식에는 참기름을 잘 넣지 않아요. 네. 식초랑 참기름이랑 좀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고만 마무리할 거고요. 난 참기름 넣는 거 좋아해? 그러면 이제 추가로 좀 넣으면 됩니다. 어쨌든 요리는 네. 내 입맛에 따라서 조금씩 레시피를 변경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남겨놓고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너무 좋지만 오늘은 가니쉬로 이렇게 쓸게요. 네. 일단 항상 맛있는 요리는 맛있는 플레이팅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기본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담아주시면 됩니다.
골뱅이 좋아하시면 위에다가 듬뿍. 듬뿍? 네, 초장에 대한. 아, 지금 복합적으로 새큼새큼한 맛이 올라오죠. 코를 너무나도 찔러서 또 침샘이 폭발해버렸어요. 거기에 우리의 두루까지 이렇게 플레이팅을 해주면 집에서 이것도 일품 요리로는 너무 좋은 네, 아이템이죠. 너무 간편한데요. 네. 또?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네. 옹면! 네. 슬슬 지금 보면 아까 참기름에 해놓은 거 안 뭉쳤네요. 네, 이렇게 솔솔솔 풀립니다. 어우 또 참기름 향이 되게 또 쓱 오니까 먹고 싶은 만큼씩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사이사이 넣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담아주시니까 네. 먹는 것도 담는 것도 그렇죠. 눈으로 먹고 네. 또 입으로 먹고 즐겁고. 마음으로 느끼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소스 남은 거는 네 위에다 살짝 이렇게 네 버무려야 되니까 살짝 여기다가 좀 뿌려주시면 옥수수면 버무릴 때 훨씬 더 아, 셰프님 그리고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소스가 좀 남거나 이 두릅이 좀 나오면 이 위에다가 네. 이렇게 뿌려서 제 2의 요리로 대접해도 괜찮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두릅 잔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소스 남은 걸로 두릅을 먹으셔도 네. 되고요. 지금 한번 담아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두릅 하나 갖고 두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두릅은 뭐 원래 저희가 가장 두릅을 많이 먹는 레시피가 딱 요 레시피잖아요. 맞습니다. 데쳐서 찍어서 먹는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의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 셰프님 고생하셨어요. 네. 매번 죄송하지만 제가 네, 또 한번 오늘도 한번 일단은 저는 여기 또 메인은 요거지만 약간 얘도 메인이라고 좋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살짝 한번 요거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볼게요. 요게 아, 두릅 향이 너무 좋죠. 이맘때 느낄 수 있는 향이죠. 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아삭아삭하게. 와 일단 식감이 사각거리니까 옆에서도 다 들렸어요. 그죠? 네. 와. 그리고 씹는 순간순간부터 향? 이 머리 위까지 향이 퍼지는 것 같아요. 나죠. 네. 온몸에 향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철에 드셔야 되는 나물들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두릅은 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요리 레시피로 만든 저는 두릅을 넣은 골뱅이 네. 초무침이에요. 네. 여기다가 골뱅이와 골뱅이 좀 넣고요. 그리고 두릅도 하나 넣고 넣고요. 양이 제법. 자. 네.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자. 오. 좋죠. 야, 약간 산의 진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요리법을 권해드리고 싶으신 거죠? 이거는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씹을 때마다 이렇게 씹혀야 되는데 네. 얘는 이렇게 씹혀요. 이렇게 그렇죠. 자꾸 탄력적이니까 네. 지금 와. 두릅이 딱 제철이고 그 데침 때문에 씹을수록 좋으실 거예요. 와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1편 네. 2편 3편 다 레시피가 와, 지금 감동받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집에서 하시기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셰프님께서 네. 우리 1탄, 2탄, 3탄까지 너무나도 간편하고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공개해 주셨는데요. 아, 1, 2, 3탄에 나왔던 산나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나물 저희 산나물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직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건강한 레시피를 드린 이유 아시죠? 가족분들과 많이 해드셔야 돼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셨죠? 정말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렇죠. 늘 집에서 가족들과 해서 드실 수 있는 메뉴로 네. 되게 고민 많이 했고요.
언제든지 지금 아까도 일단 산탄할 때 얘기했지만 그쵸. 지금이 제철이에요. 네, 맞아요. 제철 산나물은 보약과 같은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아니면 못 만나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쵸.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권해도 아낌이 없을 정도로 그쵸, 몸에 그쵸.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꼭 한번 다 따라해보시고 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장아찌도 담고 말려서도 1년 내내 드실 수 있으니까 많죠. 좋은 거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산나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양평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